그럼 출진하겠습니다. 전과를 기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반란군 놈들, 후회하게 해주마. 봉사님께서는 전할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까? 싸움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울 뿐이다. 전군 포진이 끝났습니다. 관건의 난을 타고 대두의 권력을 거머쥔 자가 서량의 영웅 동탁이었다. 동탁은 어린 황제를 옹위하여 수도 낙양에 입성한 후 맹장 여포를 부하로 삼고 무력을 배경으로 한 공포 정치를 실행했다. 한 왕조의 앞날에 위기감을 느낀 왕유는 양녀인 조선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는다. 조선은 양부를 위해서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동탁과 여포를 서로 싸우게 하려는 계략을 떠맡는다. 동탁의 총애를 받게 된 조선은 전쟁터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동탁에게 불만을 품은 각지의 영웅들이 원소를 맹주로 하는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한다. 초평 2년. 반동탁 연합군이 낙양으로 공격해왔다. 조선은 동탁과 함께 낙양의 동쪽에 있는 요새 호로관으로 출진한다. 그 진중에는 맹장 여포의 모습도 있었다. 여기까지 밀려왔단 말인가? 나도 출진한다! 제각기척을 격파하라! 놈들에게 우리 군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라! 놈들에게 공포가 뭔지를 알게 해줘라! 한숨에 학살내버려라! 우리 군을 뚫고 지나진 못할 것이다! 정정당당히 싸워보자! 이야! 보여주마!
삼형제 둘째 관훈장이 간다. 내 상대가 될성 싶으냐?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널 죽여야만 하다니. 끝이라 생각하지 말. 조심해라. 한숨에 박살 내버려라!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원본초다. 내가 바로 중산정왕 유승의 말손 유비현덕이다.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는 퇴각해야 할 것 같군. 좀 더 분발하라!
가문의 영광이...